아, 선우랑 너 공정성 놀라 후속 보도 났어. 한모군의 양심 선언으로 오디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동료 배우가 너 음해한 거라고. 야, 나도 좀 보자. 아, 예. 어, 그러네? 아, 제보자 양 모양이 은성이 네 배역의 욕심이나 아기적으로 버리려고 다 실패했어? 세상에, 아, 정말이야? 아, 그러면 양 그 머시기가 그냥 우리 은성이 배역 차지하려고 일부러 너랑 선우랑 사진 찍은 거야? 어, 걔는 지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애라. 근데 한모군? 한시원이 양심 선언을 했다고? 한모군이 한시원이야? 너랑 예전에 사귀었던 애? 어? 어. 근데 걔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 일을? 아니 무슨 바람인가 모르겠지만 아, 이 제보자 혼내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우리 은성이는 구렁텅이 몰아넣으려고 했잖아. 맞아. 결국 영화도 못 찍게 만들고. 가만두면 안 되지. 이봐 경찰.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출동해야 하지 않겠어? 아, 뭐 출동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, 네가 안 나서도 혼내줄 방법이 있단 거야? 뭐 아마도? 오디션 공정성 논란, 동료 배우의 음해로 밝혀져. 히든 메모리 캐스팅 의혹, 배역 경쟁이 나온 총극. 기사가 쏟아지네요. 아, 하룻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난 양주리가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인 것도 몰랐는데 한시연 양심 고백까지? 쓰나미도 이런 쓰나미가 없지. 의혹계사 터지고 며칠 새 여론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악화되더니 은성 씨 라방으로 금세 씻고 다시 이런 기사 터지니까 여론이 우리 쪽으로 호의적으로 돌아서고 있어. 윤성 배우 불쌍하다.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. 다시 영화에 복귀시켜라. 지금 난리예요, 사람들이. 한시연 씨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큰 선물 주네. 스스로 양주리 씨랑 함께 퇴장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. 그러게요. 한시연 씨가 좀 가볍긴 하지만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더라고요. 앞으로 본인한테 벌어질 상황에 대해 설명해줬더니.